안녕하세요. 이웃집 이모씨입니다. 지금 보내 신전에 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계 장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이쯤에서 올라가고 타이밍에 하나 더. 이게 안 움직일 때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지금도. 안 돼. 실패했네요. 잘못했어요. 아까 안 갔으면 200% 확률로 옆에 찔렸을 거라 가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껴내리는 선택지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쟤는 보내주고 다음 볼로 올라갈까요? 일단 갔다 오고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성공했네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왔어요. 얘는 뒤로 잡아주고요. 이 녀석도 뒤로 잡아주죠. 하나를 먹고 위쪽으로 또 올라왔는데 여긴 뭐지? 오카리나를 불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방으로 나와봤습니다. 꺼내보죠. 여기 문이 페이크라서 다 때려보실 거예요. 여기 화살소는 포인트가 있네요. 저 위에 스위치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 뭔지 모르겠고요. 뭔가 발판이 하나 더 생겼는데. 샷으로 올라가면 되겠네. 얼음인가? 타이머는 아니겠죠? 보스방 열쇠를 얻었습니다. 요건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나가고요. 옆 방에 가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켜놨고 쭉 떨어지면 못 올라오나? 설마 설마 올라올 수 있겠죠? 네, 올라갈 수 있네요. 기억으로는 던전 보스가 마녀, 쌍둥이 마녀였는데 어떻게 잡았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랜만에 박쥐가 있나? 아이고 깜짝이야. 어쨌든 걷고 있어서 그냥 열심히 때려주면 되고요. 해골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네. 말이 잡고 많이 더 있나 본데. 잡았습니다. 자, 방향을 보면 이쪽에 뭐 없죠? 광수리와 함께 떨어진 걸 보면 가짜 보물상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해주는 걸 보면 벽을 뚫어난 소리 같은데 일단 여기서 아래쪽 여기 지금 맵이 연결돼 있는데 막혀있네요. 대충 어중간한데 하나 놔주고 요건 같네. 벽이 색깔이 약하다는 걸 보니 열렸습니다. 또 나왔어. 떠있을 때 때렸는데 데미지라고 먼저 밀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저기 큰 거울로 비춰줍니다. 됐죠? 그 아래쪽이 지금 비치는데 자, 옆에 태양에게 비춰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태양빛이 아래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얼굴에다 쏴주면 입구가 열립니다. 엄청 버벅거리네. 여기 혹시 걸려요. 던전 보스방으로 갈 수 있는 위치고요. 자, 요정 두 마리 남았는데 보물 상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네요. 뭐 같아? 물 뛰어내린 거지. 일단 저기 보물 상자 표시가 있는데 보물 상자 있나요? 지난번에 여기 스위치 밟을 때 보물 상자가 있었나? 일단 저 위치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걸리나? 일단 확실한 건 괜히 내려왔네. 나온 김에 요정이나 수급하죠. 신산 우측 이쪽인데 두개 갖고 깰 수 있을 텐데 일단 아마잖아요. 위험 부담은 좀 줄여놓는 게 좋죠. 보스방까지 갈 때 오카리나 필요 없으니까 오카리나 빼고 폭탄이랑 화살로 장착했고요. 요정이라도 먹고 가자. 이렇게 먹어버리고 싶지. 뭔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들어가면 빨라지려나? 뭔가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 물건이 많아져서 엘리베이터 언제 내려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보물 상자
그게 뭐라고?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미스테리네요. 가슴팍이고 여기가 입을 텐데 안 닿네요. 지도를 좀 다시 확인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인 것 같긴 한데. 네, 반대편이 맞네요. 반대편에 가죠. 대로 폭탄이나 계속 보내주죠. 이번에는 잘 안 쓰던 폭탄주로.
때리는 게 정보네요. 네, 그럴 필요 없죠. 자, 이제 봉인이 풀렸네요. 어릴 때 있던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보스방이 어이없게 보스전이 아니었던 소리. 아마 이게 던전 밖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진정 필드인 것. 쌍둥이 마녀전이 시작되겠네요. 화살을 세팅해서 쏘는 게 정답인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화살이 몇 개 없거든요.
봐. 아,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아이고, 저거 잡혀버려. 둘 다 버려버려 있으면 좀 아픕니다. 이런 사태. 패드가 어, 지나내니까 반사하는 게 더 좋네. 오, 뭐야. 어, 둘이 합치하나 봐요. 전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인데. 때려. 근데 밖에 못 때렸습니다. 충전해보죠. 나갔구나, 안 되는 거 같고.
끝났어요. 여기보다는 그 어둠 신전이 더 어려웠네요. 성불하고 계십니다. 코미디였네요, 코미디. 바로 나갔다 온 게 보람이 없는데 일단 깼습니다. 모든 현자를 다 만난 건가요? 제드족 현자라니. 배달을 입수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약속이죠? 그럼 이제 제타 공주가 나오는 건가? 부담스럽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